반갑습니다. 뜻을 아시죠? 그 전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달 만에 인사 올립니다. 필드에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용맹 때 빼고는 특강할 때만 한두 하고 유료 사이트 몇강 찍을 때 빼고는 반갑습니다는 당신은 신과 같은데 반쪽짜리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갑이니까 반값이라고. 반갑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따뜻하고 거룩한 신과 같은데, 부처님과 같은데 반갑이라고. 그래서 옴값을 해주시기를 당신의 을한테 숙이면서 절합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이게 선도 코드로 가면 반진일신의 버전을 풀어놓은 거거든. 반진일신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신의 반열로 돌아가리라. 요런 뜻이에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존중하나니 고린도 3장 18절에 나오는 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다른 나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제목은 좀 사투리인데 판을 업자예요. 기존에 아스팔트 곡물처럼 굳어진 그판 위에서 깨춤을 추지 말고 자신의 영적인 코드에 춤을 춰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깨춤 추는 거 뒤에서 안 봤죠? 도리깨로 뒤에서 보면 이거 엄청 웃깁니다. 이게 깨춤을 추는 뒤에서 보면 딱 진짜 깨춤이에요.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이게 엄청 웃겨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깨춤 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깨트는 춤을 춘다. 기존의 판 한번 살펴볼까요? 제도권 안에. 그 전에 1994년도 2월로 기억합니다. 그 가수 이현우 씨랑 피아니스트 김강민 씨가 수요일 밤 12시만 되면 진행하는 MBC에서 진행하는 수요예술무대라는 그런 아주 질 높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수요 예술 무대에 힙합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아티스트를 김강민 씨랑 이현우 씨가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온술 취한 호랑이들, 드렁큰 타이거를 소개합니다. 해가 1집 난널 원해라는 노래를 힙합 첫 무대를 공중파에서 때리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라는 건 타이거 재킷 윤미래 남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마음 약했어 짜라라라란 이거 들고양이들 알죠? 그 임종임이가 타이거 재킷의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는 우리나라 최초의 팝 칼럼니스트고, 그러니까 그 기질적인 유전자 코드를 복제받는데 내림으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뭐 짜라라라란 이거 알죠? 그 리듬 그 아들이거든 타이거 재케이가. 그리고 DJ 샤인이라는 듀엣이었어요. 근데 난널 원해라는 미국 친구들 둘이가 아티스트를 소개했는데 그 1집은 쫄딱 망합니다.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 아티스트적 기질들이. 그런데 94년도에서 97년도 3년을 와신 상담하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 무대를 밟는데 실력이 부족하고 소양과 그런 내공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나와갖고 제목이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입니다. 이게 이거 완전 잠언의 형태의 화두 같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한국적 아티스트들이 힙합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적 정서의 힙합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힙합이라면 막연해요. 여러분들이 염불이라면 명사적 단어로 한번 들어봤죠? 그럼 광명진원을 어떻게 때려요? 오, 나무가 바위로 잔나마 아무드라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라 타이야 우모 나무가 바위 요렇게 때리죠. 요게 힙합이에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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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하는 심장의 박동 리듬 소리 감각 율려 풍류 이게 힙합인데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고 자문 형태 화두 형태로 그 아티스트가 3년 만에 다시 한국 무대에 딱 서면서 실력 없는 힙합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은 공중파에서 싹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제가 또 생긴 거하고 다르게 힙합 되게 좋아합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쪼매 잘난 척좀 한다고 요 타이거 JK는 동두천사입니다. 각시가 유미래, 유미래. 여자 래퍼 중에 가장 타의 실력이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해외 뮤지션이 오면 힙합 여성 래퍼 뒤에서 코러스 넣는 여자를 무조건 해외 유명 아티스트는 윤미래를 신청합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들이에요. 부부 둘이가. 이거 흉내 좀 내려고 제가 이 판을 좀 엎으려고 저도 손진했었습니다. 너희가 일강에 탁 저도 흉내 내려고 너희가 도를 아느냐 딱 이래갖고 일강을 탁 찍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깔끔하게 퍼펙트 할 정도로 망했습니다. 너희가 도를 아느냐 전에 저작거리에서 이미 도를 아십니까? 하고 싹쓸이를 했는데 순진하이 나는 뒷북 차고 뒷북 열차 타고 이게 통할 줄 알고 올라타 본 거예요. 순수한 순진하이 너희가 도를 아느냐고 다 제가 내놓은 카드가 이 친구들처럼 여기 가사에 우리가 돌아왔으니 힙합하는 아들은 다 들어가라. 실력 있는 우리가 돌아왔으니 힙합하는 뮤지션들은 다 들어가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도판에 노천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극했으니 도인 아닌 친구들은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야심차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와갖고 제가 여기에 판을 새로운 판을 엎으려고 할때 야심차게 내놓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키워드. 그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6차원적인 완전한 육천 하늘을 말해요. 천부경의 텍스트는 6차원이거든. 인간의 몸 사이클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차원은 6차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차크라가 뚫릴 때 대출혈이 안 열리는 이유가 여섯 차크라만 열어줘요. 치유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경의 텍스트로 기존의 학계의 도판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힙합 뮤지션들이 실력이 없음을 서로 비교 대상할 수 있는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너희가 말문을 아느냐였습니다. 일대 도판에서 회오리 바람 태풍이 붑니다. 말문이 뭐고, 말문이 뭐고, 지리산에서 말하는 말문이 뭔데, 말문이 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무나 영민하시고 조숙하셨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다 걸으시고 새벽별을 다 그때 반짝하고 빛나는 별은 반짝반짝
반짝 금성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벽에 밝게 빛나는 별이 태양계 가장 작은 별인 금성입니다. 그 별을 보시고 일곱 발자국을 떼시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로다 하고 말문을 터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모악산 대원사 구리골에서 조선조의 최고의 신통 큰 스님 둘이가 있습니다. 서산대사하고 직묵대선사예요. 신통의 최고의 최상위층 접점에 둘이가 있었거든. 그때 직묵대선사가 있던 대원사에서 증산상제라는 걸출한 인물이 21일 대가 끝에 우측 손을 딱 들으시고 왼쪽으로 한 바퀴를 감습니다. 감고 과거 현재 미래의 병급을 뜯어 고치러 온 나는 천상천하의 개벽쟁이노라.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선도의 메카에 우뚝 서신 슈퍼스타가 계시는데 한민족이나 엄청난 또 세계적인 건강문화기업을 일구신 대도인이 모악산에서 또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나오셔서 말문이 터질 때 극한의 고통 끝에 37일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고 묶어놓고 프로판 가스 터지듯이 17일째 되는 날 머리통이 날아가 버릴 것만큼 펑 하는 소리 듣고 그 순간에 앞에 몇백 리 떨어진 리입니다. 리 키로가 아니라 바다에 물고기 튀는 게 보여요. 모악산에서. 그분은 좌측 45도에서 대간바위에서 하얀 백광을 두른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보시고 저는 똑같은 동굴에서 나와서 저는 푸른 청광의 광자를 뻗치는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봅니다. 약간 시대적 그 시대의 빛의 카테고리는 좀 달라요. 그분도 똑같이 무슨 기운 내 기운 하면서 내 기운 무슨 기운 하면서 대정을 터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있죠. 양수라는 이 안전판. 그래서 큰 사고가 안 나는데 그 양수의 냄새하고 유두에서 나오는 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향을 색은 색. 색은 눈으로 표현하는데 소리는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엄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아가야, 엄마다, 아가야. 엄마가 훌륭한 엄마 돼줄게. 엄마가 음악 틀어줄게. 소리가 나면 남편하고 싸우면 놀랬지, 아가야, 엄마다. 가장 아이가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엄이에요, 엄. 이건 완벽한 엄이거든. 엄, 옴, 훔. 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맡는 냄새가 엄마의 향이 있어요. 엄마의 고유의 향. 그게 유두에서 나오는 호르몬 냄새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눈이 덜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배 쪽에 올려놓으면 꿈틀꿈틀꿈틀해서 유두를 찾아갑니다. 젖꼭지를 아이 입으로. 여러분들은 그건 엄마들은 다 누구나 애기 집을 빌려줘 봤기 때문에 배를 이거는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오면 도인들하고 구도자들 혹은 수행자들이 이 친구들이 대박은 아닐지라도 원박, 투박, 쓰리박, 포박은 터졌거든. 이 친구들이 전국구에 찍어버렸으니까 아티스트로. 이때는 실패하지만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저도 좀 순진하고 순수했거든. 성철 스님처럼 뭐 대통령 찾아오고 뭐 저도 찾아왔습니다. 뭐 요 2층에는 주무시고 가고 그랬어요. 저도 찾아오고 이러면 성철 스님처럼 문전박대하고 막 철조망 쳐놓고 이렇게 하면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순진한 시골에
인지도 없는 도인의 버전이었던 거예요. 말문 탁 내놓으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야. 누가? 신선들이. 자기들을 믿으래. 구름대처럼 오면 법문 한번 하면 여기서 막 함양경찰서에서 와서 교통과에서 막 호루래기 불고 막 교통 막 이거 정리해주고 그런데 신선들이. 그런데 그 신선들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30년이 걸려도 그분들은 그렇게 믿었거든. 내가 앞으로 30년 뒤 그렇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곧바로 저 친구들처럼 만들어줄 줄 알았지. 이거 내놓은 지 10년도 더 됐습니다. 아직도 말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난 이게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그 위에 천문은 어떻게 하고 어통인 통문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가가는데 10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언감생신 다가갈 엄두가 안 나요. 그렇다면 이 말문의 이 카테고리를 우리 난공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가장 소화가 잘 되게 잘근잘근 난공님이 씹어서 각자의 코드별로 입안에 좀 넣어줄 수 있냐고. 넣었는데 이 갭을 줄이는데 3년 걸리더라고. 가장 빨라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가 되뿌면 사라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도가 되뿌면 첫째, 말이 없습니다.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어. 말이 없어요. 도가 되면. 두 번째, 돈이 없습니다. 도가 되면 돈 없어요. 미쳐 돌아다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도 하나 팠는데 돈이 없다니까. 세 번째, 업이 없어요. 말수가 과묵하고 줄어있는 자는 이 세상을 언제라도 경영할 수 있는 최고 절정의 초고수예요. 말이 많으면 행동이 가볍습니다. 행동이 가벼운 자는 사고가 깊지 않아요. 사고가 얕아요. 그러니까 잦은 구설수에 노출됩니다. 말이 많으니까. 말은 마음의 알갱이거든.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돌을 닦을 때 분석형이 있습니다. 이 분석형은 돌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버립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내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짓고 부수는데 일평생 할애해줍니다. 정확하게 1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